오늘 볕이 아주 좋은 날이네요. 햇볕이 카메라에 어떻게 잡히려나? 자, 이쪽을 보세요. 느낌표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에이미 크루즈 로젠탈이 글을 쓰고 탐 리텐헬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홍현미 씨가 옮긴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를 가면서 초등학교 때 아꼈던 책들을 다 어디 남줘버리려고 하다가 아이, 그래도 한번 읽어놓고 하자. 그래서 제가 낭독을 준비했습니다. 속지가 예쁜 빨간색이죠? 자, 여기 다 담길지 모르겠네요. 느낌표. 거대한 느낌표가 있어요. 잘 보셨나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일단 잡소리하지 않고 읽겠습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느낌표였어요. 그 아이는 여기서도 눈에 띄고 저기서도 눈에 띄었어요. 느낌표가 친구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을 때는 오직 누워서 잠을 잘 때뿐이었죠. 느낌표는 친구들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온갖 걸다 해보았어요. 여기 그림 보이시죠?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친구들과 비슷해 보이질 않았어요. 다른 마침표 친구들처럼요. 느낌표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잔뜩 풀이 죽었지요. 느낌표는 그냥 도망가 버릴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안녕. 넌 이름이 뭐야? 몇 학년이니? 무슨 색 좋아해? 혹시 개구리 좋아하니? 아이스크림은 어떤 맛이 제일 좋아? 넌 생일이 언제야? 누가 더 빠른지 경주해 볼까? 내 목소리 들리니? 내 목소리 잘 들려? 네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는 뭐야? 중력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니? 왜 이렇게 놀란 표정이야? 나랑 얘기하기 싫어? 달팽이가 과연 지구 한 바퀴를 돌수 있을까? 참,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제 그만! 이 그림 재밌죠? 이제 그만! 느낌표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할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우와, 어떻게 한 거야? 또할수 있어? 느낌표는 자신이 없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꽤 잘하는데? 느낌표는 용기를 내어 좀더 크게 외쳤어요. 안녕. 느낌표는 전보다 훨씬 더큰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우와! 느낌표는 자신이 여러 가지를 할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난다! 이거 재밌네? 멋져! 만세! 느낌표는 원하는 대로 마음껏 소리 질렀어요. 멋진데? 최고야! 그거야! 홈런! 생일 축하해! 한번 더! 조심해! 일어나! 고마워! 느낌표는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얼른 뛰어갔습니다. 얘들아, 나야, 나! 내가 뭘 하는지 한번 봐! 친구들은 느낌표를 보고 모두들 감탄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지 않니? 응, 정말 멋져. 우리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느낌표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들고 쪼르르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주 멋있게 마지막을 장식했답니다. 끝!
느낌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네요. 자, 감사합니다. 아, 참, 내가 너한테 고맙다고 한적 있니? 이봐, 질문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조금은 특별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혹은 나 자신이 남들과 달리 조금 특별해서 곤란하거나 마음 아팠던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사실 우리는 모두 남들과 다른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별함 때문에 주저앉고 머리 쥐어뜯기보다는 이렇게 이책 속의 느낌표처럼 자신의 장점을, 자신의 특징이죠. 자신의 어떤 특징을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즐겁게 달려갈 수 있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느낌표 읽어드렸어요.